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요새 막 어지러워서 그 영상을 잘 못 찍어요. 한국말 하는데 막 중국말 듣는 것처럼 그런 소리가 들려서 중국말인지 한국말인지 자세히 들어봐도 구분이 안 가고 중국말인데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 한국말이고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자꾸 나는 그 사람 말하면 중국말로 들리는데 나중에 보면 한국 사람이고 중국말 전혀 할 줄 몰라요. 동영상을 봐도 자꾸 중국말로 들려. 근데 끝까지 중국말 들었는데 나한테 부르면 한국말이래요. 그 정도로 어지러워가지고 그 눈도 좀 어지러지래요, 머리도. 근데 지금 제가 할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진돗개 브리딩 하실 때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늑사냥개 표준을 맞추잖아요. 진돗개, 호개형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옛날개 표준을 맞춰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우리가 표준에 맞는 진돗개가 아니고 옛날개. 그럴 수 있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꼭 뭐 쇼에 맞아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한 배에 태어나요. 강아지가.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납니까? 지금 뭐 진돗개 고정이 돼서 일률적으로 태어나지 않고 자기계만 순종이라는 사람들이 보면 태어나면 순종이 몇 마리 안 된대요, 그 중에서. 그 말은 뭐냐면 순종이 아닌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드는 체형과 스타일의 개가 다 고르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개는 덥개, 어떤 개는 호개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빚을 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형, 모량, 기질, 성품 이런 게 자기 마음에 드는 개도 있고 안 드는 개도 있고 다르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선택을 할 때 있잖아요.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내가 하나의 형태로 고정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옛날에 어떤 개를 하나 꺼내서 만들 것인가? 그리고 거기다가 순종어 이름을 갖다 붙이거든, 문제는. 그러면 우리 도사 있잖아요, 도사. 투견 도사. 그거를 계속 교배를 시키다 보면요. 우연찮게 어쩌다가 세이트 브라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나올 수 있습니다. 진돗개와 다르죠? 이 개는 원래 세이트 브라다가 들어가서 만든 개니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진돗개도 옛개를 복원한다 그러죠. 옛개를 복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옛개를 복원한대요. 그러면 그중에서 세인트 브라더처럼 한 마리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번식해서 옛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늑사냥개의 표준을 맞추고 현대 표준의 견종 표준에 맞춰서 발전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형태를 고정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 고정해 나가는 사람 점점 정해진 규정대로 고정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 견종 표준을 무시하고 옛개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굴을 하려는 사람. 근데 이게 옛개라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이게 옛개라는 게 이게 믹스견이 되었다고 하는데 다들 그러면 내가 고른 개가 옛개의 다양성을 넓히는 걸까요? 아니면 믹스된 개의 다양성을 뽑아내는 걸까요? 그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자기만 우기면 주장하면 누가 알 수 있냐고요? 옛개의 형태라는 게 역사적 배경과 환경과 용도를 고려를 하지 않고 하면 전혀 다른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전혀 다른 개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 개가 진돗개인지 아닌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진돗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가능해요. 근데 그냥 교배식에서 어떤 한 형태를 두고 특이한 게 나왔다고 해서 이 개를 골라가지고 이 개를 번식해서 이게 진돗개야라고 하면 이것만 순종이야라고 하면 그럼 그냥 4개지 내가 만든 4개지 내가 주장하는 4개지 진돗개라고 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내눈바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정말 귀하게 태어났다는데 보면 내눈이도 있고 제구도 있고 백구도 있고 한구도 있고 다 있어요. 200이도 있고 간에 그러면 한구에서 태어나고 백구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정말 힘들게 한 마리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마리면 달랑 태어났겠죠. 근데 제구도 있고 백구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자기들이 말하는 모색이 전부 다 들었어요. 한 배. 그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상식이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해. 왜 브리드가 매니아들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오히려 매니아들한테 무시를 당하는지 알아요? 자꾸 진돗개 브리더들은 브리더들이라니까 그런데 브리더들 중에서는 자기 개만 돼지 사냥을 한다. 멧돼지 사냥을 한다. 대담하다. 호랑이 앞에 가 꼬리를 안 내린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심하게는 진돗개 중에서만이 아니고 모든 견종 중에서 자기 진돗개만 그렇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매니아들은 이 개를 사간단 말이에요. 입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개를 들고 산을 계속 다녀요. 그러면 돼지 사냥을 해본단 말이에요. 고라니도 잡아보고 오소리도 만나보고 돼지도 만나보고 그러면 정확하게 개 품성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산도 안 다니면서 사냥도 하지 않으면서 집에 마당에 앉아가지고 맨날 자기 개만 그리고 아무 집에나 다 잡고 있는 진돗개 다 잡고 있는 고라니 몇 번 잡았다고 돼지 몇 마리 잡아봤다고 자기 개만 사냥을
잘하는 게다. 그렇게 소설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했었다가 아니고 자기 개만 한다고. 그런데 그 개의 강아지를 받아가서 사냥을 시켜보니 그 개는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강아지들이 그런 사냥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성품이 고정된 개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 말처럼 자기 개면 다 그래야 된다는데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매니아들만큼 사냥도 안 해보고 사냥도 안 해보고 매니아들한테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브리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니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이 복원의 의미, 발굴의 의미하고 이 갈라짐이라는 거 있잖아요. 갈라짐. 갈라짐 현상이 일어나요. 믹스견을. 믹스견에서는 이게 갈라짐이라고 그러거든요. 믹스견을 막 교배를 시키다 보면 한 형태의 순종 형태의 모양이 나와요. 근데 계속 교배를 하다 보면 어느 날 갈라져버려. 어떤 식으로 갈라지느냐. 예를 들면 아, 얘 조상이 낳았던 형태의 숫자가 다섯 마리인데 다섯 마리 똑같이 나왔어. 성별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고 한 다섯 마리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황우석이 와도 울고 갈 정도로. 똑같은 외모에 똑같은 성품의 개로 나올 수 있어요. 한 몇 대를 걸렀는데. 오, 그때와 똑같은 외형에 똑같은 전방위 위치에 똑같은 성격에 똑같은 개가 나왔다. 그런 개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지느냐. 믹스견요. 어, 조상에 세파트가 들어왔어요. 어, 세파트가 나왔어. 어, 하운드도 들어왔는데 하운드도 나왔어. 이야, 이게 그 교배를 시켰던 개가 세 마리를 교배를 시켜서 어떤 형태의 모습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한 배에서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요거 두 마리, 요거 두 마리, 요거 두 마리가 암수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갈라져 나와요. 근데 이게 진돗개로 돌아보면 이게 갈라짐 현상이 생겨서 믹스됐던 게 갈라진 건지 아니면 이 중에서 진짜 토종혈이 우연찮게 하나 튀어나온 건지 어떻게 구분하실까요? 자기 개만 진돗개라고 하는 주장하시는 분들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꼭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명해야겠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브리딩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희한한 거 하나 태어났다고 희귀한 게 태어났다고 이걸 진짜 옛날부터 있던 토종 진돗개라고 우기지 마시고 토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진돗개다운 진돗개인지 근거를 가지고 브리딩 하셔야지 아니면 세월이 지나면 영 다른 똥개가 돼요. 나만의 개. 진돗개가 아니면 네 개가 되는 거예요. 네 개. 아시겠습니까? 내눈바위가 됐든 어떤 특정 진돗개를 선호하시든 전문 지식이 부족하면 그냥 네 개가 되는 거지 옛진도가 아니고 지금 전종 표시를 맞는 진도도 아니고 옛진도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네 개라고요. 네 개. 그냥 네 개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자꾸 네 개를 가지고 네 개만 진돗개라고 우기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공부. 그리고 내 진돗개만 자꾸 보면 그게 체면이 빠져요. 내 것만 진짜 같고 내 새끼 이뻐서 하나하나 하는 집마다 내 새끼만 그러는 것 같고 내 새끼만 같고 사람도 애기 놓으면 다 지 새끼만 이쁘고 지 새끼만 그렇다 생각하잖아요. 넘은 새끼도 똑같다고요. 다른 견종도 한번 보시고 타견종도 보시고 타견종의 성능과 성품과 체형도 보시고 그리고 다시 진돗개를 볼 필요가 있어요. 한 견종이 빠져서 있고 그것도 한 견종에서도 자기 개에만 딱 빠져서 체면을 들려버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시야가 넓은 세상을 못 봐요. 다시 한 번 더 그럴 때는 다른 개를 다 보고 다시 내 집에 들어와서 보면 시야가 달라집니다. 안녕.